안전 둘플레어입니다. 오늘 시간은 공구상가에 정말 신박한 아이템이 입고가 됐다고 해서 구로 공구 단지로 왔어요. 좀 솔직히 말해서 거리가 멀었어요. 오기 싫었는데 너무 신박하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황공구 카리스툴 웍스도 보이고요. 디올트 필드 어택 디올트 시연도 하고 뭐 이벤트 상품도 준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관심 없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되게 친절하시네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 시간 동안 차를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정말 신박한 제품이 있다고 사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네. 저 끝에서 전표만 찍고 있어요. 네. 얼굴도 안 보이네. 그래서 한번 제품 한번 네. 보여주세요. 어떤 제품인지. 응. 네, 새로 들어온 제품인데 사이즈.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명이 뭡니까? 인테리얼이고요. 인테리얼. 회사, 예. 회사가 인테리얼이고. 술병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술병. 그리고 싸구려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 USA. 아, 네네. 미국 제품이 괜찮나요? 가지 수는 많이 없는데 있는 네. 것 중에서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한 2, 3년 된 구형인가요? 솔직히 저는 저희 매장에는 최근에 들어온 거라서 아 그래요? 2, 3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파란 거에 약간 빨간 들어가고 딱 보니까 스패너 느낌 딱 보고 네. 그다음 보니까 19mm, 네. 14mm, 11mm 솔직히 신박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아이스크림 바 뭐 네. 별 볼 일은 없어 보이고 뭐 네. 검정색에 뭐 기능은 안 보이는데 네. 테스트를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박해요. 보여주세요. 얼마나 신박한지. 만약에 이렇게 너트가 조여져 있는 상황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 스패너, 그러니까 이게 플렉시블은 아니고 일반 기어렌치잖아요. 네. 자동이잖아요. 옆으로 들어가셔서 풀으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위로 올리셔서 뭐 풀으시고 조이시고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들어가나?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쵸? 하면 되잖아요. 반대? 이것도? 아니 그 반대 뒤에요. 아니 안 들어갔을 때. 아 막혔죠? 안 들어갔을 때 막혔을 때. 그죠? 막혀서 안 들어갈 때. 네 예. 이거면 금방 되죠. 그렇죠. 안 될 때 옆에 넣어서 일반 스패너를 풀으실 때는 계속 이거를 한 칸 한 칸 조이셔야 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네. 이거나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임페리얼 제품은 자 보세요. 여기가 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열리네요. 이만큼 열리는 거예요. 와, 예. 네, 그래서 잡고 여기를 닫아주시면 돼요. 잡아주시면은 여기가 딱 체결이 되거든요. 자, 보이시죠? 된다. 라쳇 형식으로 와.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 이거 기가 막힌데요? 이렇게 옆에서 보이시죠? 맞들렸네. 맞들렸네. 맞들렸네요. 너무 쉽죠. 그리고 풀으실 때는 네. 이렇게 해서 풀으시면 돼요. 와우. 이거랍니다. 오늘 보여드릴게. 아. 네. 신박하죠. 신박한데 제가 한번 네. 해볼게요. 저는 그러면 네. 19mm로 한번 해볼게요. 네. 신박한데 일단 많이 열리니까 마음껏 넣는 데는 뭐 크게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넣어야 된다. 막혔네. 일단은. 얘는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벌리고 그렇죠. 탁 해서 탁 그 다음 컨트롤 딱 눌렀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자동으로 톡톡톡톡 살짝 벌어지면서 그렇죠. 이렇게 네, 벌려지네요. 네, 그럼 원리예요. 딱 잡아줘요. 우와. 근데 만약에 이건 지금 조이시는 거잖아요. 네. 풀리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풀어보세요. 안 되는데? 안 되죠. 뭔가 안 되죠? 예, 네, 안 돼. 풀릴 때는 이거를 뒤집으셔야 돼요. 이쪽에서 좀 열심히 넣는 거. 아, 열고, 네, 열고 반대로 돌려서 다시 체결, 그다음에 다시 반대로 그쪽으로. 예. 네. 아. 네, 똑같은 방향 왔다 갔다 하시면은 풀리시죠. 금방 알았습니다. 네. 이건 만질 필요 없어요. 만약에 쪼은다고 볼게요. 네. 이제 진짜 작업으로. 딱. 나 이제 내구성 가야 되니까 네. 어디까지 줄이나? 예. 와, 씨. 얍. 잘 잡히죠? 예. 예? 잘 잡혀요. 잘 잡혀요. 네. 이거 안 잡힐 네. 수가 없어요. 네. 이건 고민 많은데 잘 보세요. 네. 잠갔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역시 기술자니까 잘하시네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확 열어버리면 네. 내가 손으로 닫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가 커지니까 살짝만 열시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거를 살짝 갖다 대고 이렇게 넣어서 그럼 네.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여기에 그냥 여기다가 살짝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현장에 쓰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예, 네, 이거 손에 익숙하면 거치. 대박인 게 한 손으로 넣고 이렇게 살짝 넣어서 이렇게 대고 쌀 때는 이렇게 하면 빼면 돼요. 그리고 닫을 때 이렇게 닫고 다시 넣을 때 살짝 벌려서 넣고 일반인 힘이 없다. 아, 됐다. 와, 제가 일단. 헬스인이에요. 쭈빼기! 살짝 넣으시고 쭉 되시죠? 네, 이제 풀르실 때 싹 하고 팍. 솔직히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용으로. 그렇죠. 서브, 그러니까 메인용은 아니에요. 네네. 서브용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구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분명 필요하신 분 계실 거예요. 네, 분명히 이거 그렇죠. 필요한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막혀 있는 기둥에서 풀러지신 분들. 그렇죠. 스패너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요. 뭉키 뭐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가격은 링크로. 딱 보니까 단순하게 장사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유튜브 하나요? 어떻게 하셨죠?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솔직히 봤어요. 한번 채널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도 유튜브 시작했고요. 주한 공구로 치시면은.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매장에서 아주 이렇게 신박한 제품 소개해드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왜 본인 채널에서는 그렇게 안 웃고 여기서는 많이 또 많이 웃습니다. 네. 많이 웃습니다? 네. 많이 뭔 말이야? 자, 그 필드호텔 디어즈 필드호텔 한다고 하는데 네. 옛날만큼은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시네요? 네, 몰라요. 호응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디얼트 필드어택 디얼트 제품을 시연도 하고 구매 고객 대상한테 기념품을 준다. 네. 진짜 이거 보러 사람들이 와요? 저희 매장에는 네. 일단은 전화하셔서 미리 주문을 해놓으시고 이날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거짓말. 아 진짜예요. 거짓말. 진짜예요. 한 명 정도? 한 명 정도? 아니요. 거의 한 50% 이상이 그렇게 전화 미리 하시고 아 진짜요? 네. 주문을 해놓으시고 내가 이 제품을 사시겠다 하고 그날 오세요. 그럼 기념품 뭐 주는데요? 그때 틀린데 이번에는 네. 좋은 거는 60만원 이상이면은 배터리 5.0짜리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네. 또 매니아 분들이 솔직하게 그거 따지잖아요. 네. 배터리 제작 연도가 언제냐? 그거는 본사에서 나가는 거라서 솔직히 까볼 수는 없는데 뭐 옛날 뭐 구형 제품 이렇게 드리진 않아요. 재고도 없고. 굉장히 심각하게 표정이 심각하네. 햇빛이 너무 많이 치는데요? 이런 질문 할지 몰랐죠. 이런 질문 할지 몰랐지. 네. 근데 보통 네. 매니아 분들이 그런 거에 예민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날짜를 보시는데 다 22년도 제품일 거예요. 그날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네. 저 봤으니까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서로 이제 일 다 끝났으면 가야죠. 저 또 가려면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수고 많으셨어요. 오시는데. 네. 다음에 또 한 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